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집어삼킨 2020년. 어느 때보다 더욱 그들을 생각나게 하는 여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영웅. 나라의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영웅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6월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빛낸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2020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올해로 27년째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뜻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시는 수많은 주택업체들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들의 주택을 무료로 보수해드리는 사업으로 어느 해보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올해 역시 좋은 뜻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27년 동안 보수해온 주택만 무려 1,905동 올해도 수많은 도움에 힘입어 100개 동을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상도동 이무철 유공자의 집. 올해로 그의 나이 102세. 피 끓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이기고자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던 애국지사이십니다. 오래된 고목의 나이테처럼 단단하고 꿋꿋하게 시대를 버텨온 그에게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 되어주고 있었지만 낡아서 지붕에 비까지 새는 노후주택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질 것 같은 비닐로 덮은 지붕, 갈라져버린 벽과 달아서 재기능을 못하는 문지방, 오래된 욕실 세면기 등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노후주택. 우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택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은 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인 소중한 이무철님께 더 튼튼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공사에 도움을 주신 주택건설업체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귀한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숭고하게 나라를 위해서 평생 살아오신 분한테 보답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한 작은 일이 그나마 이분들한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농가주택. 6.25 참전용사로 이제 거동조차 불편한 신수연님이 생활하시는 집입니다. 여기저기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집처럼 신수연님의 몸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내 밑에는 못 써. 폐암 수술하고 무릎 관절 수술도 하고 쓰지만 협착증 수술도 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조차 생활이 불편할 것 같은 오래된 집. 거동이 힘든 그에겐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주거 여건이었지만 보수를 하고자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상황. 하루라도 빠른 주택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올해엔 협회와 주택업체분들의 뜻깊은 지원으로 실내 화장실, 싱크대 교체, 방문 교체, 외벽 도색 등 전반적인 주택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올 여름엔 비가 와도 걱정 없고 올 겨울엔 추위에도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니까 아유 많이 고마워요. 기분이 좋지. 한없이 좋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구만요. 감사합니다. 네. 건설사 직원으로서 개인으로서 아주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일신건영은 또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대전시 중구 6.25 참전용사 김동순 유족에 대해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붕에선 비가 새고 오래된 화장실은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집이었지만 이제 새 단장을 시작합니다. 집이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하고 여름에는 비가 줄줄 새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좀 그 살기 어렵고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27년 차 이제 쉬운 8세대 주택 무료 보수 사업을 연례 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나신 국가유공자 할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50년 동안 참 여기서 이렇게 물편하며 살았는데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 말할 것도 지금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매년 그 뜻을 함께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26년 동안 총 71억 2,600만 원의 주택 임차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2020년에는 6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놀라운 기적. 이런 따뜻한 포옹이 앞으로 매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올해도 전국 주택 업체들이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100동을 보수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우리의 영웅,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드리며 2020년 전국의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사업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